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창밭이요? 네. 제가 다시 찾은 곳은 남양주에 있는 럭셔리 다육에 다시 찾았습니다. 어우, 이쪽은요. 저기 저 잠시 기다리시면 그 진짜 밭에서 이제 출하 직전에 아가들을 이렇게 뽑아서 분에 하나씩 이제 그 우리 저희끼리 다육맘들이 하는 말은 약간 수분기를 말려서 배송을 한다고 하거나 혹은 택배를 한다고 하거나 혹은 출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만큼 멋진 아가들이 있냐면요. 아, 세상에 깜짝 놀랐어. 이거 아니 이거 몇십만 원짜리 아닌가요? 잠시만요. 일단은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제가 딱 보니 일단 환엽 에본이에요. 잠시만요. 환엽 원종 에본. 아니 가격 3만 원짜리 맞아요? 네. 아니 그런데 3만 원. 네. 오늘은 특별히 다난 다육 기획전으로 약간의 DC. 아 진짜 그거 잠시만요. 쉿. 왜냐면 지금 말하시면 지금 다 듣고 다른 채널 가실 거죠? 쉿. 자 일단은 환엽 원종 에본이 3만 원인데요 가격 행사 한다고 합니다. 잠시만요. 일단 저는 이 화분에 심겨진 아가 보니까요, 전 혹시 공짜로 하나 들빼. 왜냐면 제가 아직은 초보맘이어서 뭐 시가나 품종마다 가격이나 잘 모릅니다. 그런데 3만 일단은 맞는데 일단 눈도장 찍으셨어요? 착하세요. 자 잠시만요. 아유 멋진 거 하나 더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 푸에블라 어머 울었는데 얘가 여기 또 있네. 또 잠시만요. 푸에블라 보셨죠? 어머 나 잠시만 조금 먼발치서 볼게요. 이제는 럭셔리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 구매하셔도 우리끼리 얘기인데 족보가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런 아가들이 잠시만요. 이런 분에 담겨 있고요. 어, 대표님 이 아가네 이름이 뭐예요? 얘는 주피터예요. 아 주피터 저희 오늘도 있잖아요. 네 저희가 오늘 주피터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출하할 수 있는 상품이죠. 대표님으로 볼 때는 네. 우리 구독자님으로 볼 때는 구매할 수 있는 주피터. 자 눈도장 찍으세요. 찰카닥 하세요. 아우 자 잠깐만요. 제가 여기는 대표님께서 우리가 늘 분에 담긴 걸로 첫 영상을 다 맞지만 여기는 출하 직전의 아가들을 분해해서 살짝 수분을 말려요. 그래야만이 집에 가서도 고사하지 잘 살 수 있거든요. 자, 아까 그 환엽 원종 해보니 눈도장 찍으셨죠? 행사하니까 잠깐 기다려보세요. 아이, 멋진 거 보고 가야지. 내가 갔다가 또 못 와요. 아우, 대표님, 요 아이는? 요 아이는 마리아예요. 심청이 폼이라 해서 이렇게 예. 오므리고 있는 아이예요. 지금은 펴져 있지만 아~ 엄청난 환엽이에요. 아주 저희끼리 얘기인데 그 떡 벌어진 스케일이 있는 아가죠? 네. 가격으로는 그냥 뭐 예를 들면 10만원대 50만원대 이렇게 가격으로는 50만원 이상이 가는 아이죠. 아유 구경하셨어요 구독자님들? 아 이런 거 구경해야지. 여기, 어머 황진요패라 눈으로만 보아요. 어머 세상에. 근데 대표님 이 황진요패라도 약간 그 격이 그 창 중에서 네. 약간 고가 라인인가요? 예 네, 고가 라인. 아주 고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10만원 전후선으로 움직이는 아이. 제가 왜 자꾸 가격과 품명을 말씀드리냐면요. 아유 우리 구독자님들 이제 고가 찾는다니까요. 자 황진요패라 이 아이도 거의 비슷한 아이인데 분도 비슷하고 자 깜짝 한 번만 놀래세요. 자 어머 살짝 보였네. 어머 마디바가 무슨 창인 줄 알았어요. 자 어머 마디바 대표님 이 정도면 우리가 보통 10,000원 20,000원대 구매해서 얼마쯤 키우셨어요? 한 2년 이상 2년에서 3년 정도 사이 키우면 자 그러면 잠시만요. 여기 아우 저기 큰 창은요. 아유 오늘은 잠깐만요. 여기 내가 오늘 잠시만요. 이렇게 되어 있는 네, 럭셔리 다육에 오늘 특가 행사 갑니다. 구독자님들 보셨죠? 아우 아까 눈도장 찍으셨어요? 잊어버렸어요 또? 아유 그렇다니까 나도 그래요. 자 원종해 보니 환엽이라고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자 제가 얼만큼 멋진 아가냐면 물론 이 그 우리 찍어내는 공산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이 상품으로는 제가 한 번만 자를 재보면 어머 사이즈가 크다 느끼고 그리고 대표님 이 지금 출하한 거죠? 네네. 아유 세상에 나 진짜 대표님 부럽다. 15cm 분에 꽉 차는 아이들. 아유 세상에 언제 이런 거 배워갖고 어머 나는 세상에 이런 기술이 없구만. 잠시만요. 자 잠시만 이렇게 봐드리면 예 자 이렇게 보면 옳게 나올 거예요. 자 15cm 분에 자 이렇게 보면
자, 전체적으로 봐드리면 꽉 찼다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구독자님들마다 만약에 와서 구매하시는 분들은 혹여 눈으로 직접 고르지만 나는 조금 좁은 아이가 괜찮다, 혹은 나는 조금 네, 넓은 아이가 괜찮다, 입장, 어머 나 깜짝 놀랐어. 그런데 이 상품이 원래 아까 3만원에 아유 출하려고 했었죠? 네, 대표님? 네, 네 3만원. 그런데 아까 지금 우리 구독자님들 채널도 안 돌아갔어요. 얼마에 할까요? 25,000원에 하나 둘 셋 짠. 네. 환영. 자 보시면 아우 세상에 원종해보니 25,000원. 제가 볼 때 제 채널에서, 아예 물론 저는 그런 거 참 싫어해요. 그런데 왜냐면 농사진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유 얼른 이거 이런 거예요. 다른 그 이제 이런 거죠. 다른데 여기저기 우리 집 앞에 농장에 빼놓으니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직거래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가격을 조금 할인한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어머 세상에 너무 멋지다. 어우 여기 이것만 한 시간 갔으면 좋겠네. 왜냐면 한 아이 한 아이가 다 특징이 있어요. 약간 그 피멍처럼 생겼죠. 어머 야 참. 어우 나는 이렇게 이 화면이 꽉 차요. 이제 그런 거잖아요. 크다 작다라는 표현은 제가 봤을 때는 예 크다라는 표현을 하고, 물론 품종마다 이 정도가 더 작을 가격이 저렴할 수 있는데, 아우 원종해보니 저기 환엽 우리가 늘 얼마짜리 봤잖아요. 어머 나는 그 10만원대 정도 크기만 하지요. 제가 최소한 여기 영상 그 실제로 봤을 때의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누가 10만원짜리 사 이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그 정도로 상품이 퀄리티가 쭉 있다는 뜻이. 아우 기술자시네. 잠시만요. 그리고 아쉬우시면 한 번 더 올게요. 아유 어떻게 이거만 간대. 조금만 다음 영상. 자 아까 주피터 보셨잖아요. 아까 그 50만원 넘는 주피터는 가격 공개 안 하셨죠? 네네. 왜냐면요 그 비밀이에요. 몇 개 갖고 있다 그러면 벌써 우리나라 가격이 흔들어지기 때문에. 그럼 일단은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의 가격이 주피터 이하이죠? 오늘은 다섯 개만 10만원씩. 아, 아이, 구독자님들 제가 늘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아, 럭셔리 다행님이 최고 좋은 거 많이 갖고 있는데, 아이, 구독자님들한테 너무 가격 저렴하게 준다고 지금 왕따당하게 생겼다니까요. 아유, 그 주피터의 품종은 이제 알아보시면 되고, 우리는 뭐 좋다 나쁘다 할 수가 없어요. 각자 내가 필요하신 분이, 어머, 주피터. 아까 맨 처음에 별빵큰 왕대품의 아가. 자, 그 다음에 저 이거 진짜 멋있더라. 어머, 스텔라도 아까 봤는데 혹시 기억나셔요? 어머, 나는 이 스텔라가, 어우, 세상에 어쩌면. 어우, 세상에 스텔라. 이 스텔라도 아까 저 앞에서 봤나요? 어머, 세상에. 대표님, 아, 잠깐만요. 요 아가는 일단은 스텔라가, 9만원. 보셨죠? 어우, 그 품종마다 약간 가격이 달라서 요 아가는 같은 화분이긴 해도 커 보이고, 커 보이는 게 아니고 꽉 찼고, 요 아이는 술렁술렁 이런 느낌이 있죠. 자 똑같은 화분이에요. 자 어머 세상 이런 거예요. 그 크기를 내가 이 정도의 분에 심었을 때 느낌은, 잠시만요. 어구 애기야 미안하다. 잠시만 요럴 하나를 키워도 이제 우리도 이렇게 키우게요. 아유 네 맞아요. 가격을 떠나서 이런 분, 그래서 제가 화분을 계속 이제 앞으로도 럭셔리다 여기 대표님하고도 이 창에 어울리는 화분들을 할 예정. 오 이 아이는 와우 제가 좋아하는 로또 가격대는 약간 크고 작은 거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구독자님이 만약에 나는 6만원대 정도 5만원대 정도 혹은 8만원대 정도 하면 그거에 맞추어서 드리는데, 좋은 점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재배농가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금액이 8만원이다 그러면 사이즈가 조금 더 좋은 게 오고, 5만원 예산했어도 사이즈가 그거보다는 더 좋은 게 온다는 거죠. 하나 둘 셋 한 번만 하셔요. 하나 둘 셋. 어머 야 참 제가 어떻게 대표님들마다 제가 이 풀을 좋아하는데 이름이? 몬트리올. 몬트리올이고 지금은 사실 여름이라 물이 빠졌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아우 여름이라 물이 빠졌다는 표현을 하는데 어머 만원. 이 지금 현재는 물 빠진 정도가 이 정도래요. 이 정도. 아우 가을에는 얼마큼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우 풀이는 풍성해서 좋죠. 창밭에 풀이 딱 있으니까 아주 그냥 담장 같아요. 담장. 자
원종 마리아. 어우, 세상에. 저, 보셨, 제가 이 3부에서 제 영상이 나가거든요. 원종 마리아. 사실 저는 이거보다 더 작은 아가를 구매해서, 5개를 구매해서 쭉 키우고 있거든요. 이런 거에 저는 원종 마리아 이 정도 가격이면, 아이고, 한 개 하시면 아쉬워요. 우리 대전 구독자님 딱 5개. 그 쫙 키워보세요. 진짜 보고 싶어져요. 저희 저쪽 키핑장이어서. 자, 잠시만요. 원종 마리아 보셨죠? 자, 어우, 멋져요. 잠시만요. 어떻게 멋져? 잠시만요. 이렇게 봐. 창은 항상 이렇게 보고, 잠시만 요 정도 각도, 요 정도 각도까지 봐야만이 그 우리끼리 얘긴데요. 잘생김의 전조 증상을 알 수 있대요. 아유, 구독자님. 저 여기 농장 대표님들은 엄청 별로 안 좋아하세요. 제가 이 꼭 갖고 싶다고 했거든요. 제이드 스타. 아우, 세상에. 어머, 세상에. 제이드 스타. 왜냐면 제가 그 대품을 봤는데, 그, 저희끼리 죄송한데 뿅 반할 만큼이 멋지더라고요. 어머, 세상에. 제이드 스타도 이렇게 봐. 근데 이 수량만큼만 하신대요. 참 여기 대단하신 게 수량 딱 있잖아요. 그러면 차기 출하까지 기다리시는 거 맞습니다. 자, 돌기마리아 금. 어머, 세상에. 가격대 맞아요? 어머, 세상에. 가격대 이금액 맞아요? 돌기마리아 금. 아유, 참. 제가 참 저도 생각에 올 때까지 그렇게 힘이 없더만 영상 딱 키니까 힘이 딱 돌아. 잠깐만. 어머, 야, 한 번만 더 보고 가야 쓰겠어요. 여기 이 아가 이름이 원종해보니. 원종해보니 환엽. 네, 아이고, 환엽, 세상에. 원종해보니. 아우, 세상에. 두께도 엄청 두꺼워. 잠시만요. 두께라는 표현을 어떻게 감, 어제 뭐 물건 달아드릴 수도 없고. 자, 일단은 요거 행사라는 거고요. 아우, 벌써 다른 채널 갔으면 잊어버려요. 왜냐면 한 번 보면 잊어버려서 제가 세 번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원종해보니 환엽. 3만원. 잊어버리세요. 아유, 구독자, 여기 대표님께서 출하하는 금액이 25,000원이랍니다. 수량은 보는 그 수량이 끝이에요. 아유, 또 어느 분이 와서 그거밖에 없다고 다 사려고요. 아니, 다 안 판다니까요. 잠시만요. 자, 어머, 제가 그 TM을 봤는데, TM 맞죠? 네, TM이요. 이 정도 크기 처음 봤는데요. 이건 지난번 방송했던. 아, 이렇게, 잠시만, 이렇게 같이 볼게요. 네, 자, 이렇게, 이렇게. 비교상. 아유, 세상에. 이런 거예요. 여기 대표님은 진짜 목소리 이뻐요. 다남보다 이뻐요. 얼굴도 다남보다 이쁘고요. 마음씨도 만 원은 만 원의 상황.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나는 TM이 좀 작은 거 원해요. 그러면 가격은 3만 원인데 좀 작은 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품 크기가 이제 그 이분들의 얘기로는 다마라고 하잖아요. 다마 크기가 다르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아, 나도 이제 재배농가 다 됐어. 지금 다리도 다 걷고. 아유, 농사지를 더워서 걷었어요. 자, TM 2만원 맞습니다. 자, 어우, 멋져요. 잠시만, 이렇게, 이렇게. 아우, 진짜 참 멋있다. 다 갖고 싶은데, 옛날 같으면 다 샀지요? 예, 지금은 이제 안 사요. 아우, 안 사요. 40평 더 못 넣는 거. 마리아, 금. 대표님, 마리아 금이요? 네. 이 가격이 맞긴 해요. 5만원? 네, 마리아 금 5만원. 근데 이제 사실은 금은 일반적인 그 창보다 햇빛이 조금 덜 들어와도 잘 클 수 있죠? 베란다. 네, 네. 네, 실내에서 키우기 딱 좋아요. 가정에서 키우기. 들으셨죠? 아유, 저희 다남다에 많은 게 많나요? 이 그 특히 창금은 베란다의 그 햇빛 시간과 통풍 정도와 이런 게 최고로 키우기 좋대요. 그래서 우리도 금땡이를 한 번씩 키워봐요. 자, 마리아 금 5만원. 아우, 가격도 착하네. 잠시만요. 어머, 잠깐만요. 하나 둘 셋 다 해야 돼요. 오우, 세상에. 요 아이 머큐리. 제가 이제 나도 얼굴을 조금씩 안 해. 이름표 조금 몰라도. 머큐리 대표님, 아우, 이 아이도 자구 뗀 거예요 아니면 실생이에요? 자구예요. 그 아까 잠깐만요. 저기 잠깐만요. 아유, 한번 보게요. 잠시만요. 여기 이제 엄마들이 다 있는 거죠? 네. 모주, 아유, 이런 거예요. 제 모주실이 따로 있진 않고요. 한 중앙에 모주 칸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저기서 떼서 밭에다 심어서 어느 정도 뿌리가 되면 출하할 때쯤에 돼서 이렇게 예,
이제 화분에 심어서 출하를 하는, 왜냐면요, 이분들은 그 동네 농장의 그 화방이라고 하는 집 앞에 농장분들이 오면 이 사이즈 화분에 따라서 가격이 얼마 매겨지기 때문에 출하 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먹튤이가 10만원인데 이 분 사이즈의 이 가격이면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그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의 가격이 많이 저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보셨어요? 어머 세상에, 머큐리 10만원. 아우 세상에, 어쩜 좋아. 잠깐만요. 얼마큼 있어요? 어유 이만큼이요. 자, 이렇게 있어요. 보셨죠? 보셨죠? 자, 어머 나 이 아가도 알아요. 이 아가가 열리지 맞죠, 대표님? 네, 열리지. 아우, 나 아는 게 많아졌네. 생각하니까 이제. 자, 열리지인데 사실 이 가격이, 요 열리지 가격은 얼마 정도? 지금 15만 원. 아유, 보셨죠? 안에 젤리로 들어온 나이. 안에가 그러면 이제 물 대신에 젤리처럼 되어 있어요? 네. 아니 젤리처럼 이렇게 빨갛게 보이. 잠시만요. 이렇게요. 네. 잠시만요. 제가 잠깐만, 다 있어요. 젓가락도 있고. 아유, 우리 강아지가 자꾸 가방을 뒤져가지고. 여기 보시죠, 여기. 네, 여기. 물드는 게 투명하게 젤리처럼 든다 그래서 젤리라고. 아, 그렇군요. 열리지. 지금 보는 가격 정도는 화분으로 한번 보면, 잠깐만요. 화분 사이즈가, 잠시, 왜냐면 가격대가, 자, 화분 사이즈가 보시면 약 10cm 정도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10cm 화분에 약간은 넉넉한데요. 예, 이 정도는 분갈이 따로 안 하시죠? 받으시면 구독자님이? 아, 그리고 배송은 분갈이치 하나요? 아니, 털어서? 네, 털어서. 아, 그렇군요. 왜냐면 그, 여기는 제 다 그 매장마다 특장점이 있잖아요. 왜냐면 털어서 가서 안전하게 배송, 부러질까봐. 아유, 장단점이 있어요. 부러질까봐. 자, 이렇게 해서 나는 열리지를 사이즈, 예를 들면 이렇게 꽉 찬, 사실은, 예, 이렇게 야무진 아가가 있고 조금, 예, 약간 더 커 보이지만, 약간, 예, 이런 아가들이 있죠. 자, 여기까지 봤죠. 그 다음에, 잠시만요. 어우, 나 여기, 아까 그 마디바랑 바야 쓰는데, 잠시만요. 제가 돌아갈게요. 왜냐면, 그, 아까 마디바 기억하셔요? 마디바? 어머, 세상에, 마디바. 어우, 나 그렇게 크게, 와우, 내 거하고 또 틀린 눈에 또 밟혀서 어떡하면 좋대. 자, 다 보셨죠? 어머, 여기 수레 하나를 이만큼 가니까, 수레가 지금 몇 개야? 얼른 봤을 때 10개도 더 되는데요. 아우, 1년 가야 다무지게 생겼어. 아우, 세상에, 참 이쁘네. 아우, 세상에, 잠시만요. 이 아가 이름 한 번만 다시 말해주셔요, 대표님. 스텔라. 아우, 세상에. 스텔라 이렇게 멋져요. 어우, 또 저기 우리 대전 구독자님 또 화분까지 다 사게 생겼어요. 이 세트로. 원종 에보니 그 환엽 스텔라. 어머 세상에, 화분이 너무 멋있다. 아우, 이제 우리도 화분에 자꾸 눈에 들어와서. 잠시만요, 한 가지 보시고. 제가 대표님 졸랐어요. 잠시만요. 요 아이는 메리나 야구 애기도 창이죠? 네네. 그리고 그럼 색깔이 얘도 좀 빨개지죠? 아우, 가을만 대봐. 아주 다남다육 채널 안 보면 큰일 나. 잠이 안 와. 잠깐만요. 마케베니아 금. 예, 아까 말씀드렸죠. 금은 우리 집에 환경하고 키우기 너무 좋아요. 베란다. 아우, 저는 어떻게요? 매대 밑에 내려놓거든요. 그 얘기는 환경이 좋다는 뜻이죠. 자, 한세븐이 지난번에 다 나갔어요. 조금 남았어요. 조금 남았어요. 자, 그리고 하나 둘 셋 한 번만 하셔요. 어머, 나 이렇게 마디바 좋은 종자를 하나, 아까 맨 처음에 보셨죠? 이 종자가 다 다른가 봐요. 잠시만요. 이렇게 보셔요? 보셔요? 마디바. 아니, 물론 어디나 다 있죠. 예, 다 있는데, 아까 그 큰 거 보니까 또 막 그런 거죠. 우리 그 안 사면은 이 마디바가 천장에 막 왔다 갔다 하죠. 보기만 하라니까 자꾸 사이즈 물어보고. 아이, 구경만 하세요. 구경만. 자, 아까 하나 둘 셋 한 번만 했는데요. 이제 한 번만 더 하세요. 예, 하나 둘 셋 짠 할 거예요. 안 보시면요, 아유, 가실 분 어쩜 저. 잠시만요. 하나 둘 셋 짠. 제가 ENG 카메라긴 한데 이렇게 갑니다. 어느 정도까지 보여주실지. 저는 사실 진짜 멋있거든요. 대표님, 이 아가 이름이? 자옵투샤. 하월시아과라고. 네. 들었는데 맞죠? 네네, 하월시아의 자옵투샤 맞고, 이 아가는 지금 제가 밤에 불빛에서 봤어야 되는데 지금 한낮이라 그 속살, 그
뭐라 그러나 실금처럼 약간 있죠. 근데 실제로 제가 아니 왜 이렇게 작은 분에다 아기를 고생시켜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표님 어떻게요? 오 아이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키우기도 해요. 거의 다 하월시아들은. 아, 하월시아는 큰 분에 펑퍼짐하게 키우지 않는다는 거죠? 네네. 아파트 좁은 공간에서 키우기 딱 좋은 아이들이에요. 햇볕 들더라도 괜찮고요. 네, 햇볕. 통풍이 조금 들어도 괜찮고요. 아무래도 예. 아유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하월시아 어머 저도 있는데 그러면 한번 다시 제 영상 다 어머 보셨죠? 보이네 좌우 두샤. 예, 요 아이들이 예, 조금 가격은 만 원이에요. 어우 자꾸 말 안 하면은 얼마예요? 사이즈. 어우 구경만 하셔도 되는데 잠시만요. 어우 우리 대표님이 선별해서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자, 제가 여기까지는 이제 구경 다 하셨잖아요. 저 밭에 한번 그래도 구경 가야지.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어우 기름 떼고 왔는데 좋아요, 구독 꾹꾹 누르고 계시죠? 아직도 안 눌렀어요? 아유 누르시고 선전 나오는 거 꼭 보시고 그래야 제가 럭셔리다. 이게 한 번도 더 오고 두 번도 더 와서 예 진짜 좋은 거 직거래 직거래 좋죠? 예 합니다. 아 구독자님들 멋지죠? SP 3만 원대를 뭐 몇 년 키워서 이렇게 했다는데 아우 어쩜 저렇게 멋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대표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 그게 이뻐요? 아우 다 사람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구독자님들 보실 때 예 이렇게 화분하고 아가들하고 매치해서 보시고요. 여기는 이제 모주실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자구가 잠시만요. 자구가 달리면 자구를 떼서 밭에다 심는데 예 이제 거꾸로 갔어요 순서는. 예 이렇게 자고 보시죠. 그럼 어느 정도 모주에서 조금 자리가 안 좋을 때는 빨리 떼기도 하고 자리가 좋을 때는 조금 더 키워서 뗀다고 해요. 그래서 이 모주가 다 달 어머 금땡인데 뭐 저기 자고 있는 어우 돈 버셨네 막 이래. 왜냐면 여기 대표님은 매니아 생활을 하시면서 워낙 이렇게 아가들이 많다. 이제 우리끼리는 엄마들이잖아요. 모주가 많아지니까 자구를 떼서 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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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 그걸 다 키울 수가 없잖아요. 물론 하우스를 올려서 아유 그렇게 하다 보니 아, 매니아 층에서 많이 오셔서 구매하신다고 해요. 대부분의 하우스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재배하려고 하는 연구 개발 하시는 분이 계시고 여기 럭셔리 다육은 그 우리처럼 초보맘 시절이 있었고 어느 정도 어머 제이드 스타가 이렇게 멋지다니까요. 응.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이렇게 모구 이런 아가들이 어우 이렇게 생겨서 자꾸 늘려 어떻게 해요? 그냥 둘 순 없잖아요. 밭에다 심어 심어 심어서 그거를 팔로 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다 보니 예, 판매가 이루어져서, 그래서 이렇게 매니아층에, 이제 매니아 하셨던 분들의 그 하우스를 가면, 아우, 모주들이 아주, 우리, 저희끼리 얘기잖아요.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예, 제가 어디까지 가려고 하냐면요. 지금 다 보셨어요? 천천히? 화분도 보시고, 그리고 또, 예쁜 아가들이, 어머 세상에, 나 진짜 멋있다. 이런 애기도 구경하셨어요? 아우, 진짜 힐링, 힐링. 어우 진짜 여기는요 오시면요 환엽해보니 아니 오늘 그 대표님 네네. 예 환엽해보니가 오늘 그 아그들 맞아요? 예 그 종류예요. 그런 아, 그 종류예요. 그러면 그 지금 3만원대를 행사해서 25,000원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얼마나 키워야 이 정도 돼요? 한 2년 이상. 아 세상에.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저는 2년이라고 하는 거는 공 이제 이제 조건이 좋다라는 표현인데 2, 3년 정도. 그러면 만약에 시중에서 얘를 내가 만약에 오늘 사겠다. 어우 대표님 저 이거 하나 마음에 들어서 사고 싶어요. 그럼 이 정도 크기를 얼마에 혹시 매장에서? 보통 50만 원 정도. 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차기에 저희가 다시 어우 나 돈 벌고 싶어 오늘.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오늘 5개, 10개 주문하셔서 어떻게 해요? 아우 다 키워서 팔아달라. 10개까지는 안 되시고 5개도 안 되고요. 1개, 2개를 키워서 혹시 자구가 났거나 혹시 판매해서 또 다른 아이를 갖고자 할 때는 저한테 연락 주시면 해드리고 어머 세상에 다이아몬드 얘 비밀인데 한 번만요. 그냥 이름은 안 밝힐게요. 이렇게 아가를 아이고 얘네들 얼른 자구만 뿡뿡 나와라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모주실이라 그래요. 자, 그리고 이런 아가들을 어디로 가냐면 이제 자고 뗐습니다. 제가 할 수는 없어요. 아유, 대표님 사업을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자, 대표님이 직접 요렇게 요렇게 밭이 몇 개냐면요. 어우, 쭉, 아우, 나 진짜 이런 거 하나 꼭 갖고 싶은데, 저는 농사는 상추 농사만. 어우, 대표님, 아까 본 아가들이 요거 아가들.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면 큰 아이, 작은 아이가 있어요. 혹여 큰 아이의 가격 정도. 큰 아이는 25만 원 정도, 중간은 한 20에서 15만 원 사이. 근데 제가 볼 때는 아까 25만 원대가 이 중간 정도 사이가 아까 보시는 그 2만 원. 어머 세상에, 그 비밀 쉿쉿쉿 말하면 안 돼요. 그냥 제 느낌이 얼추 맞긴 하죠. 네. 아유 세상에. 그러니까 잠깐만요. 아우, 참 여기 대표님 대단하시다. 여기는 완전히 그 이 밭에다 심어서 뿌리를 내리잖아요. 그러면 조금의 아쉬웠던, 이렇게 조금 좁거나 환엽이 덜 됐던 아가들도, 어머 나는 이런 애기들 좋아하는데, 어우 세상에. 어우, 이런 거 만약에 여기 매장에 들르시잖아요. 이제 전화로 하시는 분은 규격화 되어 있는 품, 예, 그 뭐라 그래, 선별해서 이미 화분에 담겨져 있는 걸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매장에 방문하시면 나는 조금 더 큰 거다, 아니면 조금 더 내가 원하는, 조금처럼 아까 그 머리를 맞대고 있는 애기들 봤죠? 쌍두라고 하는 애기들. 어머 나는 이거 원하, 이렇게 하시면 대표님의 또 다시 출하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는 다 마음에 드는 거 하실 수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영상에 담고. 어머 세상에, 이런 거예요. 진짜 우리 밭이 만들, 어머 사장님 참 대단하시다. 어떤 일, 어머 세상에, 이게 다 이게 입꼬지에 입꼬지. 그러니까 자고 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입꼬지에 어우 세상에 이렇게. 세상에 진짜 이 그 자부심도 대단하지만 저희처럼 초보맘이 볼 때는 참 대단하신 그 매니아니까. 물론 이런 거예요. 그 우리가 상추 대파는 저도 평생을 해왔지만 이분은 매니아 생활을 오래 하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쁜 아가들, 격이 있는 아가들을 모아서 모주로 쓰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구경 오시는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란이나 설명란에 주소 전화번호 있고요. 판매하지, 그러니까 저희가 소개다 못한 큰 대품 모주 이런 아가들은 또 다시 상담을 통해서, 왜냐하면 제 채널에 구독자님들 중에서는 저처럼 그 초보 마미, 그러니까 마니아도 있지만 영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나는 이런 대품이 좀 필요하다 그러시면, 여기 이제 지금까지 여자 목소리 예쁘지요? 예, 저보다 이쁩니다. 예, 그리고 예, 그 럭셔리 다육의 대표님하고 예, 충분히 상담을 통해서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격은 이런 거는 저는 정확히는 뭐 제가 재장사가 아니잖아요. 예, 여기는 구경 오셔서 가격도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럭셔리 다육은 진짜 제가 1년 12달 와도 다 못 보여, 그러니까 구석구석을 말해요. 구석구석을 다 영상에 담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쉽고요. 오늘 한 번만 비밀 장소. 어머 세상에, 이런 곳도 있어요. 세심하게 이런 곳도 있어서 럭셔리 다육에 한번 구경 오십사라고 하는 영상을 지금까지 보고 계셨어요.